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목 기능성 양말 브랜드 컴포트에서 지원받아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컴포트는 편안함, 퍼포먼스, 부상 방지를 목적으로 한 양말을 만드는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현재 수많은 운동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 중인 양말 브랜드이고 축구에선 염기훈, 윤빛가람 선수가 신는 양말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평소 축구할 때 논슬립 양말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저이기 때문에 컴포트의 논슬립 양말 4종을 직접 요청하여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패더 논슬립 제품을 신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4개의 제품 중 가장 가볍고 얇은 양말이었는데 소재 자체가 너무 부드러우면서 얇고 쫀쫀하게 만들어져 있어 착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치 부분을 더욱 타이트하게 만들어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논슬립 패드는 아주 얇으면서 적당한 끈적함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급격한 방향전환을 해봤을 때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끌리지도 않았고 과한 마찰력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말의 퀄리티가 정말 좋다고 느껴졌던 게 이 이음새 부분인데 심리스 기술로 재봉선을 제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도 없었고 내구성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양말의 입구는 보시다시피 잘 늘어났지만 발목 부분부터는 약간 타이트해서 신는 게 그리 편하지는 않았는데 신고 나면 그 타이트함이 딱 좋게 느껴졌고 이 압박감 덕분에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화를 워낙 딱 맞게 신어서 얇은 양말을 좋아하고 바지 위로 양말을 덮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고 뛰어봤을 때 양말이 얇긴 하지만 앞뒤 착지 쿠션이 적용되어 발가락과 뒤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패더 에어 논슬립은 패더 논슬립과 모두 동일하고 발목 부분만 다른데 복숭아뼈를 덮을 정도의 낮은 높이였고 발목 부분이 두껍고 타이트했기 때문에 착용 시에 패더 논슬립과 같이 착용감도 좋았고 발목 부분은 패더 제품보다 두껍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부 마감을 보면 정말 훌륭한 퀄리티의 좋은 양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앵클실드 논슬립입니다. 이 제품은 4개 중 가장 두께가 두꺼웠는데 특히 이 발목 부분이 마치 발목 보호대를 착용한 것처럼 두껍게 만들어졌고 앞뒤 착지 쿠션 부분도 패더 제품보다 두껍게 만들어져 착용 시 푹신함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발목 부분에 압박감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신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신어보니 발목 부분이 생각보다 더 두껍고 푹신했는데 마치 기모 처리된 옷을 입는 느낌이었습니다. 착용감도 정말 푹신해서 좋았고 발목 부분도 두껍고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좋았지만 너무 두꺼워서 여름에 땀이 많이 찰 것 같고 타이트한 축구화에는 착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신 두꺼운 만큼 약간 남는 축구화에 신으면 딱 좋을 것 같고 발목을 푹신하게 감싸주는 느낌은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바닥의 논슬립 패드는 앞선 두 제품과 동일하게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비싼, 어쩌면 축구에 가장 적합한 제품인 스타디아 X 논슬립입니다. 이 제품의 논슬립 패드는 제가 주로 신었던 위풋의 인아웃 패드로 양말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논슬립 패드가 존재하여 발 밀림을 완전히 방지하였는데 바깥쪽에만 논슬립 패드가 있는 앞선 두 제품과 비교해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X테이핑 모양으로 발목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X테이핑 부분의 압박감이 양말 신는 게 어려울 정도로 확실히 강하게 느껴졌는데 신었을 때 정말 발목을 테이핑한 것처럼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축구할 때 발목이 쉽게 접질리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말의 두께는 앞선 앵클실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두꺼웠기 때문에 이 역시도 타이트한 축구화보다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축구화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컴포트 4개의 논슬립 제품이 축구할 때 어떨지 직접 신어보고 리뷰해봤는데 4개 제품 모두 공통적으로 양말의 소재나 퀄리티가 여태 신어본 양말들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따라서 내구성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개 제품 모두 정말 좋았지만 얇은 양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컴포트 패더 논슬립을 추천드리고, 두껍고 발목을 접질리지 않게 도와주는 양말을 원하시면 스타디아 X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얇은 양말을 선호하고 발목도 접지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에 패더 논슬립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양말 사이즈는 발실측 길이 278mm 기준 R2와 R3 모두 신어봤는데, 양말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고 쫀쫀해서 늘어남이 적기 때문에 사이즈 기준표대로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제품 역시 솔직한 리뷰를 조건으로 협찬받았으니 믿으셔도 되고, 양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